doors are on your right. Wow. 나는 반장을 하고 싶지 않아. 나를 쳐다보길래. 민정이를 추천합니다. 싫어. 사퇴해. 이미 망한 반 제가 살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른 사람들은 하는 거 그냥. 나 이제 칠판당번 해임당했겠다. 나임이 칠판당번 끄지. 저요? 애들이 이제 안 시킬 것 같아요. 왜? 저 초심을 잃어서. 뭘 잃어버렸다고? 초심. 저 칠판 더러운 거 봐요. 따란. 이거 내 사진. 작년 축제 때. 아는 언니가 다니는 피부과에서 이용할 수 있는 10회 이용권이 생겨서 그 피부과를 찾아가는 중입니다. 앞으로 좀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. 뷰티 브이로거 되기 쉽지 않네. 인싸가 돼야 하는데. 아니 아니 근데 네. 약간 보면 볼수록 네. 정혜인 배우님 닮으신 것 같아요. 0.1초에서 하셨어요. 아 0.1초 정혜인 0.1초에서 제 주변 10대 친구들의 피부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싶은데 네. 제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도 될까요?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. 어 여기 다 찍혔어요. 아 네 약속하셔야 돼요. 감사합니다. 아 네 아! 김다현 씨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해주세요. 아! 네, 저는 인성여고에 재학 중인 2학년 김다영입니다. 너를 데려가기로 했잖아, 한 번은? 예. 너는 피부 고민이 뭐야? 저는 요즘 모공이 좀 보이는 모공? 것 같아요. 모공? 아, 진짜? 그 남자들 이렇게 보고 싶고. 피부에 고민이 너무 많아요, 요즘. 보이세요, 제 피부? 오케이. 압구정 어떨 것 같아? 압구정 근데 많이 안 가봐가지고. 아, 많이 안 가봤어. 기대가 되긴 한데 살짝 너무 비싼 느낌. 아 여기도 서명하고 저기도 서명하고 다 서명하고. 아, 근데 나는 서명하기 싫어. 나는 안 해도 돼. 아까 내가 갖고 이사해서 우리 얼굴 쭉 올렸고. 1, 2, 3? 2, 3? 그럴까?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. 원래 단무지가 맛있으면 맛집이야. 단무지 맛있으면 맛집이라고? 이거 우동! 진짜 오 와우 오마이갓 진짜 맛있겠다. 공개 파우치 공개. 오 뷰티 근데 든 게 별로 없어요. 오 이게 끝이에요. 근데 이거 잘못 바르면은 고추장 발라요. 아 나오는데 비가 와. 비 너무 많이 와. 어?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. 이제 병원으로 가는 건가요? 옛날에는 매트한 것만 발랐는데 요즘은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완전 오렌지잖아. 패스. 어떡해. 아니 나 근데 피부과라는 것 자체가 너무 처음이야. 아 진짜? 응. 난 예전에 점 빼러 한번 갔었어. 아. 근데 점 빼고 관리 잘 못해서 약간 자국이 있어. 아 너무 설렙니까? 설렙니까? 너무 설레네. 저 홍하나님으로 예약했는데. 네 안녕하세요. 얘 피부과 진짜 예쁘지? 응. 카페 같아. 맞아. 응. 자 차트 작성. 너 떨려. 진짜? 응. 근데 너 옆에 있으니까 왜 나 더 떨려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또 왔어요. 오늘은 어떤 게 고민이라서 온 거죠? 모공이 점점 모공. 늘어나는 것 같아요. 너무 이른 고민을 하고 있네. 이른 고민이에요, 모공이? 모공은 사실 그렇게 커져 있는 건 아닌데 여드름이 좀 있으면서 조금 예민하고 좀 홍조 있고 뭐 이제 털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가 오들두들해져 있고 각질이 좀 그래서 모공이 커져 보이는 거지 아직 젊기 때문에 모공이 뭐 그렇게 커질 나이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
여드름 관리 잘 하고 이러면은 모공이 좀 좋아져 보이긴 할 거고, 꾸준하게 해주는 게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피부 관리 같은 걸 좀 해줘요. 피지 같은 것도 이제 자꾸 나오는데 그거 조금 녹여주고, 이제 그러고 이제 여드름 있는 거 좀 짜줄 건 짜주고, 뭐 그런 식의 관리 같은 게 일단은 10대 분들한테는 간단하게 권해드릴 수는 있는데, 관리를 할 수만 있다면 피부 관리가 약도 안 먹고 이제 도움이 되죠. 질문거리를 다 적었는데 빨리 말해봐. 모공이 안 늘어나면서 화이트헤드, 뭐 블랙헤드 이런 걸 잘 뺄 수 있는 방법. 본인이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리고 개수도 너무 많고 이게 짜다 말면 오히려 더 나쁘고 나중에 빨간 여드름을 가는 거거든. 피부과에 오는 게 최선이에요?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다. 이 네. 주변에 이제 피지샘이 이제 같이 붙어 있으니까 털 방향 따라서 짜주면 좀 잘 나올 수는 있어요. 이걸 본인이 하려면 각이 잘 안 나와요. 어머니를 시키세요. 몇 개씩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. 가능하면은 안 건드는 게 더 나아요. 또 질문 딴 거. 모공 크기는 일단 타고나요. 인생이 다 그래요. 공부도 공부도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하고 재능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피부도 재능이에요. 세수를 통해서 모공 사이즈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오버하는 얘기고요. 너무 뜨거운 거나 너무 차가운 게 안 좋다 정도만 알면 되고, 적당히 미지근한 걸로 클렌징 워터와 클렌징 폼 같은 걸로 두 번, 세 번 정도. 확 뜨거워가지고 모공이 그때 막 엄청 왜 이렇게 뻥뻥 풀리더라고요. 너무 시원한데 하면은 그냥 피부가 망가지는 걸 생각하면 돼요. 그러니까 흉터성 콜라겐 변하면서 포가 오히려 더 늘어져요. 그리고 이런 볼 같은 데는 프락세라면 일시적으로 나중에 좋아라두시는데, 코 모공은 피부과에서 시술할 때 이렇게 줄이기가 되게 어려운 쪽에 속해요. 3일에 한 번씩 했는데. 결국에는 피부가 건강해야지 피지 분비가 정상화되고 피지 조성도 딱딱하게 안 변하고 이제 물 같은 피지가 나오면서 이제 모공을 덜 막는 거예요. 피부 장벽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뭐 세라마이드, 콜레스테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보습제들, 그렇게 광고하는 거 많아요. 찾아보면 여드름에 도움되는 제품들을 그냥 추가적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. 딱 결론 하나만 내려주세요. 찐찐망이지 이거죠. 피지가 어떤 걸 역할을 하냐면은 네. 올리브영에 가서 아토피 환자용 보습제 하나만 써라!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네. 이것은 모든 병원의 공통 거울. 엄마한테 영상 편지. 엄마, 새 사랑이 될게요. 이 오일 같은 건 뭐예요? 이건 제 필링이라고 해서 여드름 없을 때.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? 네. 아니요. 사람마다 짜는 사람마다 또 아프고 안 아프고 하는데 지금 관리사분은 좀 아프게 짜시는 거 같아요. 자, 시작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응. 많이 따가워요? 아니요. 되게 영화 같아요, 여기. 지금 보컬 못 들어갔는데? 살짝 코털이 뭐 조금 뭐 타는 그런 게 있었어요. 근데 압출이 힘들죠? 짧고 다 짜고 뭐 되게 고통스러울 테니까. 1, 2주 간격으로 꾸준하게 계속 치료를 해주면 이제 모공도 좋아지고 얼굴도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겠죠. 네. 감사합니다. 어쨌든 오빠랑 피부과 가면 이러고 들어오는 거야. 아 진짜? 쟤는 무슨 한 개 맞고 들어온 거야. 이해가 돼. 오케이 오케이. 진짜 너 아 처음에 좀 괜찮 참만 해가지고 이 정도면 피부과 한 10번 정도 올 수 있겠는데 여러분 여드름이나 각종 다른 문제들 때문에 모공이 더 부각되어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. 약간 마지막 그런 거? 구호 같은 거? 이렇게 한 거야. 오케이? 하나 둘 셋 뷰티 인싸. 시술 받는 걸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미안하지만 내 눈에도 아파 보여서 고생했어.